그래서 이제 나를 기억해 준 것을 참으로 즐거운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마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내놓을 하나님을 위해 내놓을 만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인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놓으실 때 우리 인류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가 독생자 예수를 내 아들을 이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는 그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물로서 내놓은데 이 애들은 이 인류 이 인간은 이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하고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래서 백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백세가 아니라도 그 독생자 하나인 아들은 얼마나 귀할 텐데 백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네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지정한 데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도 망설이지 않고 사흘길을 그 종 하나에게 장작을 지게 하고 이삭과 그 아브라함과 같이 셋이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이제 종한테는 이제 올라오지 말라고 이삭과 아브라함만 올라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나무를 해놓는데 아버지시오 나의 아버지요 여기 번제를 살을 장작은 있는데 번제는 어디 있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번제물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장작을 이렇게 피워놓고 이삭을 다 묶어가지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급하게 그 아이한테 손을 대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너가 너 독자 이삭마저도 나에게 번제로 드린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니 너 믿음을 보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독생자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걸 아까워하지 않고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우리 인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부모가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그 인간이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인간의 감정과 그 모든 그 형상을 다 그대로 지닌 채 그 성정을 그대로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지닌 채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모욕과 이런 것들 다 당하고 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근데 그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백세에 난 아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어떠나 보다. 네 아들 백세에 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도 서슴지 않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번쩍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먼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시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대단한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데 모든 게 감사투성이에요. 그 젊어서는 잘 몰랐어요. 젊어서는 내가 잘나서 막 뭐든지 뭐 의욕적이고 막 열심히 살고 또 바르게 살면 최고인 줄 알았죠. 그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맹렬하게 열심히 그러면은 그리고 바른 길 간다고 생각했죠. 뭐 남의 거 훔치지 않고 정직하고 가늠하지 않고 뭐 역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바르게 사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남의 거 탐하지 않고 그 뭐 그러나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믿음이 깊어지고 질수록 아 인생에 그렇게 헛된 것을 내가 참 바라보면서 살았구나.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건 헛거라는 거예요. 오직 우린 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한 것만이 기록이 남지 내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식하고 명품 돌린 거 이것은 전부 다음에 화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나는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우리 부동산이 처리되고 해서 성전 지을 때 하나님 성전은 좋게 짓지만 우리 그 목사 거처는 아주 검소하게 지으려고 그래요. 뭐 지치 않고 죽을 수도 있겠죠 내가. 내 생전에 조각 성전을 지치 않고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도 있는 일이고 내가 또 지금까지 빚어놓은 뭐 이런 조각이 다 성전 안에 그대로 건축되면서 집어넣어서 지을 계획이지만 하나님 성전은 원도 없이 깨끗 저 최선을 다해서 짓지만 인간의 것은 화를 불러일으켜요. 너무 그런 것 그런 것들 좀 몰랐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지나간 모든 살아온 것들이 전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내가 다산 초당을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 높은 나무가 떨어지면 사람이 죽겠구나 그러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우리 머리 위에서 그 나무 큰 나무가 하나가 푹 부러지면서 턱 떨어진데 우리 발등 밑 앞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치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죽는 줄 알았대요. 그냥 툭 떨어진데 그 나무가 오래된 나무니까 푹 떨어지는데 우리 발등에서 한 30cm 뒤로 가서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딸하고 나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죽이실 작정을 했으면 우리가 맞았겠죠. 그리고 처음 입구에서부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생명을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며칠 전에 뭐 몇 달 전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방에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완도로 이렇게 가는 들어가는 빗금이 놓여 있고 그 쪽 이제 다른 길로 이게 빠지는 인터체인지처럼 빠지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왕복 그 뭐 2차선인가 뭐 3차선 아무것도 차가 오는 차도 없고 가는 차도 없고 내 차밖에 없는데 그 완도로 진입하는 그 빗금에 가 딱 어떤 차가 하얀 차가 하나가 딱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속도를 더 줄여라. 저 차가 니하고 부딪히게 해서 원수가 예비해 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나는 뭐 40에서 한 60 정도 뭐 70 이상 넘질 않아요. 나이도 늙은 데다가 이제는 운전을 안전하게 하니까 거의 사고가 없죠. 근데 그 차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는 차도 없고 가는 차도 없고 아무 차가 없어. 허벌판이 이 지역은 그래요. 차가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 빗금인 데서 완도로 딱 들어가는 입구에가 딱 빗금 쳐진 데서 이렇게 차가 멈춰져 있는 거예요. 정지하고. 근데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20에서 30 정도로 낮추면서 왔는데 그 사람은 이제 내 차가 어디에 도착해서 지가 들어가면 부딪힐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내 차가 그 지점에 도착하니까 확 들어오는데 내 차 속도가 너무 20에서 30을 했으니까 들어오면 브레이크 잡으면 그냥 쬐깍 꽂히는 속도죠. 그런 건 20, 30은 바로 브레이크 잡으면 서버리죠 차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딱 그런데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오더라고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고도 한 2, 3m가 내 차가 아직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20, 30 놓고 왔으니까 한 40에서 60 놓고 오다가 저 차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정말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내 목숨을 곳곳마다 그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아, 바로 그래서 그날 축돌하지 않고 내 차는 무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다시 사고에서 건지심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매사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일용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넓은 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PPR 집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또 참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나는 넘치도록 감사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모든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음에 솔로몬이 맨 처음에 솔로몬 궁전을 멋있게 지었지만 훗날에 이방인 그 후궁들을 많이 들여가지고 뭐 그 솔로몬 궁예가 뭐 이단 사당을 짓고 거기에 또 제사를 지내고 거기 제사무실을 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자 내가 네 애비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 때까지는 내가 다윗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 때는 안 치지만 네 그 아들 때 가서는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데 여로보암 저기 솔로몬의 아들 때 가서는 열두 지파가 다 흩어져 버리고 유다 지파만 남게 되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절에 여호와여 다윗은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빛이시오 나의 높은 방패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피해서 칼날에 피하고 적에 피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다 원수 손에서부터 피할 때 하나님께 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하나님 위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왕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 다윗 왕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시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26 주제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였습니다. 잠시 후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